나왔습니다. 빨래 일으키세요. 저도 할게. 맨날 혼자 하셨죠? 보아하니 그래요. 알아주니 고맙군. 아, 화장실 수건이 전부 저승하셔서 청시구나. 어쩐지 가기 죽이더라. 죽인다는 표현 좀 자제해줬으면 좋겠어. 아, 죄송. 전 이 집 수건이 참 좋아요. 보송보송하고 고급지고 톡톡하니. 아, 감사합니다. 17세기 네덜란드 황금시대 대표적인 화가 렘브란트 반레인의 빛과 어둠을 극적으로 배합한 야경이라는 제목으로 더 알려졌지만 사실 프랑스 반니코쿠테즈가 빌런만 로이텐불그의 민방위 등의 제목인 이 그림을 어디에 걸면 좋을까? 나 그 목도리 너 9살 때도 본 것 같은데 그 목도리 맞지? 어, 맞아요. 엄마 유품이에요. 엄마는 제가 귀신 보는 게 목에 있는 점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이것만 가리면 귀신 못 보겠지 하고 되게 어릴 때부터 둘둘 둘러주셨는데 아무 소용 없었거든요. 근데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 이게 엄마 같고 그래요. 고백해줘. 너 자꾸 무슨 고백을 하래 너. 야 그리고 너 야 뭐 묻기만 하면 사연이요? 묻어서 묻겠냐? 걔 왜 이래? 아저씨한테 대답한 거 아니잖아요. 되게 별로야 성격이. 힘드셨겠어요. 근데 이름은 정하셨어요? 어이 고3 너 공부 안 해? 너 잘하면 아주 대학 떨어지겠다. 잘하면 대학이 왜 떨어져요? 잘하면 철석 붙지. 아 됐고 너 들어가서 공부해. 너 라디오 PD 되겠냐 그래가지고. 어 너 라디오 PD 될 거야? 멋있다.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라디오를 좋아해서요. 라디오 얘기 내가 말했는데 왜 쟤랑 얘기해?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 말도 좀 섞고. 사람? 네가 같이 사는 것들 중에 사람이 있나 봐라. 나 여기 검 좀 봐라. 어? 아저씨 혹시 이름 안 정하셨으면 박보검 어때요? 박보검? 뭔 검? 이게 아주 검 좀 본다고 오냐오냐 해줬더니 아주 그냥 참나.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정이 생기고 누구 때문에 귀신을 보는데요. 나긴 뭐 예쁘게 막으면 아저씨 지금 내 머리카락 쳤어요? 아 그러니까 가슴에 검이 꽂히지. 사람이 이런 게 꽂히는데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. 너 어떻게 이렇게 사람 앞에 콕콕 찔러? 사이코패스야? 아저씨 뭐 처음부터 안 그랬는 줄 알아요? 넌 도깨비 신부가 아니다. 소문에 살지 말고 현실에 살아라. 자긴 뭐 콕콕 안 찌르고 되게 푹신푹신한 줄 알아봐. 너 위에서 얘기한 거잖아. 너 위에서. 나 위할 거면 남친이나 내놔요. 알바 임원의 남친. 무슨 소신이 이래? 안 이루어졌잖아요 남친. 여기 있잖아 네 남친.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. 여기 네 앞에 나. 가지자면 남친이 아니라 남편인데 가서 소상히 정정을 해야 하나. 몹시 곤란하군. 네 오늘부터 웬수예요. 외나무 다리에서 딱 만날 날 있다고 이제. 검은 왜 안 잡혀가지고 이 난리야. 저주보다 강력한 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닐까? 예를 들면 진정한 사랑 같은 거? 그건 벌써 제가 다 해봤죠. 뭘 다 해봤는데? 입맞춤이요. 그런 얘기 막 아무한테나 입맞춤 얘기 막 어? 그런 애였니? 저 얘기 안 했는데요? 방금 아저씨가 했는데요? 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? 안 하려고 했는데요? 입맞춤을 했어? 해도 제 얘기하는 건데 아저씨가 왜 날리세요? 엄밀히 이건 제 입맞춤인데. 야 입맞춤에 네 거 내 거가 어딨어? 이따 저도 반은 내 거지? 어, 알았어요 방 가져요. 됐어 안 가져 필요 없어. 싫은 마요 내가 다 가질 거야. 그래라 욕심을 말아가지고.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요? 야 못하는 게 있을 것 같아. 뭐 못 뽑아줘. 토끼 너구리 말만 해. 라이터요 아저씨. 나 저 라이터요. 뭐라고? 못 들었어. 말 안 걸었는데요. 이번에 진짜 안 가도 되지. 전 합시다. 못 나오게 하면 뭐해. 라이터 하나 못 나오게 하는 거야. 가봐 가봐. 안 잡았고요. 영화 시간 거의 다 됐거든요. 야 딱 나와. 나 간다 지금 이제 간다 간다.
사람 곤란하게 만들지 말고 무서운 말해. 그래도 19년 후로 인생인데 이 정도는 못해 좀 감당하지 않겠어요? 아, 잠깐. 영화관에 내린 첫눈.